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범입니다. 참 요즘 그 모든 국민이 모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기를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 기운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세계불교를 이해를 위해서 현대 세계불교를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 세계불교는 흔히 우리 그 영어권에서 이제 말하기를 MTV불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하야나, 대승불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는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를 이제 말하고, V는 바주라야나, 비밀불교라고 그러죠. 비밀불교, 금강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 한국, 일본, 뭐 베트남에 이제 전파된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그러고, 테라바다는 뭐 아시다시피 인도를 비롯해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이제 테라바다 불교라고 그러고, 바즈라야나는 이제 티베트, 몽골, 뭐 네팔, 라다크 이런 등지의 이제 불교가 바즈라야나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MTV라고 그러냐면은 그 무슨 뭐 세계 무슨 그 행사를 할지 요즘은 이제 그 교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다 같은 부처님의 그 일불 제자인데 이렇게 모이면은 그 전통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 그 하는 말이 뭔가 이제 우리는 같은 그 일불 제자로서 같은 불교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MTV 패밀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MTV는 미국에서 미국의 그 음악 전문 그 채널이죠. 이제 그런 그 우선 그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서로 같은 그 불교다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그 하나의 그 화합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우선 그 불교는 전통적으로 이제 남방 불교, 북방 불교, 인도에서 불교가 이제 발생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소카 대왕 때 이제 불교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로 이렇게 이제 그 전도승들을 파견해서 이제 불교를 전파했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간 불교를 북방 불교, 또 남쪽으로 간 불교는 이제 남방 불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남방 불교는 인도의 원형 불교, 부파 불교 시대를 지나서 이제 상자부 불교라는 그 부파만이 이제 살아남게 됐죠. 그래서 그 스리랑카로 이제 전해진 상자부 불교가 뭐 11세기, 12세기에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 지금 미얀마, 뭐 태국, 그때는 스리랑카의 그 상자부 불교가 그야말로 그 인도양을 그 이제 말하자면 건너서 배로 이렇게 해서 그 스리랑카 불교가 그대로 미얀마, 여러분 그 이제 혹시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미얀마의 그 빠간이라는 데가 있죠. 빠간 보면은 천불 천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 스리랑카 인도에서 전해진 원형 불교를 스리랑카에서 천여 년 이상 이렇게 이제 전통을 지켜오면서 그대로 이제 전해진 거죠. 미얀마에 또 더불어서 이제 태국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자부 불교가 이제 형성이 됐고,
아시다시피 인도에서는 12세기 때 이슬람의 공격으로 이제 불교가 뭐 이렇게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만은 인도에서 생긴 그 인도의 원형 불교가 스리랑카를 경유해서 동남아시아로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상자부 불교가 그대로 그 존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그 상자부 불교를 보면서 2500년 전, 2000년 전에 원형불교, 인도의 원형불교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야나는 이제 인도에서 1세기 전후에 기원 후 1세기 전후에 이제 형성이 돼서 북방으로 전해져서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 당시에는 이제 지금의 이란,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안식국이라고 그래가지고 파르티아라고 파르티아. 파르티아에 이제 전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세고라고 얘기 들어봤죠. 안세고. 이제 파르티아 출신의 그 승려들이 불교를 지금의 타림 분지, 저 중국의 신강성을 경유해서 둔항을 경유해서 중국의 이제 이렇게 장안, 낙양에 불교가 이제 전파가 됐죠. 이 대승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일본, 베트남, 이것이 이제 마하야나, 대승불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승불교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서는 12 내지 13 종파가 이제 생기게 됐고 또 그 종파가 한국이라든지 일본에 이제 전해져서 오늘날 일본 불교는 거의 그 종파가 그대로 이제 존속이 되고 있죠. 일본은 이제 종파 불교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당송 시대의 선불교가 이제 그 이전에 물론 교학 불교가 들어왔고 여러 다른 그 종파도 이제 들어왔습니다만은 오교 구산 특히 이제 선불교가 우리 그 한반도를 갖다가 말하자면 석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산 선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선종불교 위주로 이렇게 이제 발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즈라야나라고 하는 것은 비밀불교, 금강성불교인데 인도의 후기 대승불교 한 4, 5세기, 6세기 이때의 불교가 티베트로 전해져서 이제 티베트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비밀불교가 이제 전승을 이루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몽골까지 불교가 이제 전해졌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티베트 불교, 히말라야, 티베트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또 라닥이라고 있습니다. 저그 라다크,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으면 내몽골, 또 중국에도 보면은 저뭐 사천성이랄지 칭하이성이랄지 또 감숙성 같은 데도 이제 그 티베트 그 전통을 따르는 이제 그 밀교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세계 불교를 MTV 패밀리 불교다. 마하야나, 그 다음에 테라와다, 바즈라야나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이제 3대 패밀리가 지금 우리 현대 그 세계 불교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이런 그 세계 불교의 어떤 그 판도랄까 그 분포를 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세계 불교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인도 불교 또 우리가 인도 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인도의 그 성지를 우리가 또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도에는 불교가 한 800년간 그 이슬람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불교가 침체했다가 거의 뭐 세멸했다가 한 100여 년 전부터 다시 불교가 이제 그 부흥하고 있고 특히나 1956년 10월 14일 그 암베드크 박사란 분이 암베드카르 박사란 분이 그 개종 선언을 하죠. 개종 힌두교에서
힌두교 아주 그 하층 지정 카스트에서 그 차별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부처님의 평등 사상 또 인권 존중 사상 생명 존중 사상에 이제 감동되어서 그 개종 선언을 약 한 60만 명이 그 나가프로라는 데서 이제 개종 선언한 이후에 지금은 뭐 수천만 명의 지금 불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의 불자들은 주로 뭐 인도 불교 성지만 이렇게 이제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그 마하라스트라 주의 뿌네라든지 나가프로라든지 또 이런 데는 지금 엄청나게 그 불교 도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 사원이랄지 뭐 그 비구들도 엄청나게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차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도 불교 성지 우리가 4대 성지, 8대 성지, 16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지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제 불교를 또 이해할 수, 현대불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인도 현대불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실론섬, 스리랑카 불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그 테라와다권의 불교를 이제 소개를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마야나, 이제 중국,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즈라야나 불교, 티베트, 몽골, 나당, 네팔 예, 불교를 차례대로 이제 소개함으로써 아 우리가 지금 그 불자로서 또는 우리 뭐 일반인들도 현대 세계 불교가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지구상에는 그 다양한 종교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불교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인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지금 널리 이제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확한 뭐 통계를 내기는 어렵겠지만은 유엔이라든지 어떤 그 믿을 만한 세계 인구 또 그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은 전 세계 불교 인구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다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한 10% 정도는 이제 우리 불교인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숫자라고 이제 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MTV 그 불교 패밀리 중에서 그 대승권 불자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죠. 약 한 5억 2천만 명 정도 이제 되고 테라와다가 1억 한 4천만 명. 그다음에 이제 뭐 달라이라마 이제 그 법왕이 상당히 그 포교 또 이제 많이 그 알려져 가지고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티베트계는 약 한 1,600만 명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지금 마야나 그다음에 테라와다 바즈라야나권의 그 전체 인구가 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이 가운데 이제 우리 그 불교가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죠. 7, 8억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1억 2천만 명 정도 이제 됩니다. 약 6%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불교 인구가 약 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7억에서 8억. 요즘은 또 서양에도 불교가 굉장히 그 인기가 있고 뭐 학술적으로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서양의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 불교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렇게 다종교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종교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불교를 이해하고 또 그런 걸 이제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불자로서의 어떤 그 믿음을 자세를 이제 확고히 갖고 또 신행하면서 또 포교 전법하는 그런 그 자세를 이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 불교를 이해를 위해서 불교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